1월 17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2.47% 하락한 2435.90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55% 하락한 833.05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된 이후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당일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반납되는 동시 실적 희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전쟁 우려가 확대됨에 투자 심리가 더욱 부진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도 134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달러원 환율의 흐름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괴멸과 상상 못할 미국의 재앙을 언급하며 핵공격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한미일은 훈련을 통해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보도입니다. 합참은 금일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더욱 강한 입장을 내비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리스크 관련 제도 개선과 보상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은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이르면 2월께 가닥에 잡힐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토대로 대책이 나올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방산 관련주, 해상운임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업종들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 새벽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